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사진 수석입니다. 2023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5G 플러스로 정의된 전략 분야가 올해부터는 5G 상용화 이후 다양한 5G 플러스 서비스 본격화와 약 2천억 원 규모의 6G R&D 국가연구개발 사업 착수와 6G R&D 전략 발표 등을 고려해서 5G 플러스와 6G를 통칭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를 포함한 총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과 그 기반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의 각 분야별로 세부 중점 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5년 내에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 5G 어드밴스드 기술 확보,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 기술 개발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초 6G 조기 상용화와 표준 특허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는 2020년 6G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총 2천억 원 규모로 5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28년에서 2030년 경으로 예상될 6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약 5,700억 규모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5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헥사X, 넥스지 얼라이언스와 같은 민간 단체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G에서는 독자 기술 개발 이외에도 표준화, 주파수, 비전 등 전략적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넥스지 얼라이언스와 국내 민간 단체인 5G 포럼과 MOU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역시 글로벌 국가와 5G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무성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비욘드 5G 추진 전략 간담회를 발족하고 2030년 6G 도입을 목표로 비욘드 5G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국의 정책적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직 6G는 상용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5G 플러스 시장 규모로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G 플러스 시장 규모는 글로벌하게 2023년 406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4.9%로 성장하여 2026년 99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내 시장은 2023년 약 20.2조 시장 규모로 시작, 연평균 성장률 21.8%로 성장하여 2026년 27.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은 크게 네트워크 장비, 칩셋과 엣지 컴퓨팅, 그리고 표준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장비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에릭슨, 화웨이가 3.5기가 대역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도달 거리 향상 등 5G 장비 성능을 고도화한 제품을 가지고 미국, 일본,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최된 MWC에서는 각 제조사별로 안테나 어레이 수, 무게, 지원 대역폭, 전력 소비량과 관련된 매시브 마이무 성능 지표를 토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중 화웨이가 64TX RX 안테나로 구성된 가장 좋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개하였습니다. 둘째, 칩셋과 엣지 컴퓨팅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뎀, RF 일체형 솔루션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X70을 선두로 삼성, 미디어텍이 다양한 5G 모뎀 칩셋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뎀 칩셋을 토대로 여러 종류의 5G 통신 모듈 제품이 중소,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모바일 장치와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엣지 컴퓨팅의 경우
플랫폼 제공은 통신사와 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통신사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표준화 측면에서는 2022년 8월부터 5G 어드밴스의 표준 정의서인 3GPP 릴리즈 18부터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스케줄상으로 2023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며 2024년에 이를 구체화하면 향후 2에서 3년 후에는 5G 어드밴스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어드밴스에드는 사이드링크 기술 이외에도 EMBB 및 non-EMBB 진화 기술 간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후보 고도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품목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품목 로드맵에 매핑될 품목은 NSA에서 SA로 발전하는 5G 네트워크 장비의 발전과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격화되고 있는 특화망 시장을 고려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소프트웨어화를 중시하는 오픈랜 기술과 같은 대외 트렌드를 고려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품목 로드맵은 2023년부터 추진할 5개의 전략 품목과 23년 이후에 진행될 2개의 미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은 대비율로 측면에서 5G 커버리지와 용량 확대를 위한 액세스 및 코어 장비와 5G 관련 부품 산업을 성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통신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및 코어 장비 측면에서는 2023년부터 특화망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오픈랜 장비, SA 스몰셀 기지국 그리고 관련 장치와 프론트홀, 백홀을 주요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5G 코어 네트워크 장비는 미래 품목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부품 측면에서는 통신 부품의 고효율, 광대역 특성이 강화됨에 따라 5G RF 모듈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5G 통신 모듈이 5G 어드밴스드 표준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5G 어드밴스드 표준 지원 통신 모듈을 미래 품목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특화망 관련 시스템과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망 관련 시스템과 장비는 4.7기가, 28기가와 같은 전용 주파수를 통해 공장과 같은 단지에 특정한 디바이스만 접속을 허용하고 이러한 디바이스에게 필요한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장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특화망 무선 프로토콜 기술, 특화망 서비스 구현 기술, 특화망 SA 스몰셀 기지국 구현 기술, 특화망 구축과 관련된 스탠드 얼론 넌 퍼블릭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 인터그레이티드 넌 퍼블릭 네트워크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액세스망, 코어망 장비 개발과 특화망 성능 개선을 위한 기지국 기능 분할 기능 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플레이어로서 삼성전자, 화웨이, SK네트워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삼성전자는 자사의 이음 5G 전용 솔루션을 활용해 5G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항만,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아태 지역 특화망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K네트워크는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CS 올리브 네트워크 등과 함께 특화망 사업자로 등록하고 스마트 팩토리화에서 공장 물류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5G 오픈랜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오픈랜 장비는 기존의 프론트홀 인터페이스와 같은 폐쇄적이고 특정 장비에 종속된 관계를 탈피하여 유연한 기술 진화를 표방하는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개방형 표준화 기술, 기지국 기능 분할 기술, 레디오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기술, 프론트홀 게이트웨이, 멀티플렉서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픈랜 기술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장비 조합을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소 RU 장비사의 오픈랜
기술 실증 참여와 오픈앤 얼라이언스 설립을 통한 다양한 중소기업 벤더들이 DU 장비를 제조하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플레이어로서 삼성전자, AT&T, 도코모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V-RAN 솔루션을 활용해 일본, 독일에 오픈랜 장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AT&T는 오픈랜 확산을 위해 POC 테스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픈랜은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코모 이외에도 락쿠텐이 오픈랜을 채택하여 RU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함으로써 구축 비용의 40%를 절감하는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5G SA 스몰셀 기지국 및 관련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SA 스몰셀 기지국 및 관련 장치는 LTE 기지국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의 스몰셀 기지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스몰셀 기지국 운영 보존 기술, 프로토콜 스택 기술, 쏜 기술, 커버리지 확장 기술, 그리고 기지국 동기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초기에는 SA 스몰셀 기지국을 상용화하고 기능 분할, 듀얼 커넥티비티 지능 지원 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연계하여 다양한 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몰셀 기지국 구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플레이어로서 노키아, 에릭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사무실, 카페 등에 설치가 가능하며 SA 기능을 지원하는 모듈식 스마트 노드 펨토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릭슨은 CBRS 기능을 지원하는 레디오.44599와 세계 최초 800MHz를 지원하는 실내형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 스몰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5G 프론트홀과 백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홀과 백홀은 EMBB, MMTC, URLLC로 규정되는 5G의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RU와 DUCU가 인터페이스, DUCU와 상위 네트워크 간 인터페이스에 관계된 전송 및 네트워킹 기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NGFI, TSN, NFV, SDN, WDM 기반 XOR 그리고 모바일 XOR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전달망 장비 개발과 광통신 부품과 모듈 단위의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플레이어로서 코모텍, 에리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모텍은 최대 5.2GBps급 무선 백홀 장비를 토대로 10GBps급 무선 백홀 장비를 출시할 예정이며 프론트홀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로는 HFR이 AT&T, 버라이즌의 솔벤더 지위를 계속 유지 중이며 해외 업체로는 에릭슨이 국내 통신사와 협력하여 프론트홀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G RF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RF 모듈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며 고효율, 광대역폭, 고속 전송을 지원하는 다중 안테나와 RF 기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빔포밍 기술, 매시브 마이모 안테나 기술, 다중대역 RF 트랜시버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처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적은 응용 기술 개발과 니치 마켓을 찾아 특화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서 쿼보, 퀄컴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쿼보는 5G 스마트폰에서 리더십을 토대로 최근 미디어텍과 협력하여 자동차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 중에 있으며 퀄컴은 밀리미터파 RF 안테나 모듈과 5G 단말기의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인 10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하는 RF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